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안전 골든벨이 부산시 북구를 방문했습니다. 행동요령 교육과 함께 체험활동이 진행됐는데요. 황병현 기자가 전합니다.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및 안전 골든벨이 지난 27일 부산시 북구 포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. 사단법인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하여 열린 이 행사는 각종 안전 상황 발생에 대비 체득을 통한 안전 생활의 체험 교육을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CPR 시뮬레이터 체험과 더불어 소화기 화재 진압, VR 1인 방역 체험, VR 컨텐츠 및 시청각 자료 시청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학생들이 직접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순환식 안전 체험을 학습합니다. 지금 화재 체험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또 해보고 싶어요. 특히 불 체험이 제일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. 저도요. 행사를 이어가는 지도 강사들도 학생들의 참여를 지켜보며 도와줍니다.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체험하면서 아이들 표정을 보니 너무 만족감이 높아서 다른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안전 예방에 적극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실물 교구나 VR 체험기 같은 신기한 교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렇게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일반적인 특강보다 많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오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후 순서로는 안전 골든벨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OX판을 들고 문제를 맞춰 나갑니다. VR 및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실시된 이번 안전 교육은 향후 다양한 교육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.